박수 소리가 이제 크니까 강의해야 되니까 고만 쳐요. 내가 박수 치라고 한 거는 이 건강을 준 거야. 알겠죠? 박수를 받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야 되니까 박수를 치면 공간을 때리는 거야. 손바닥을 때리는 게 아니야. 이 허공을 때리잖아. 허공을 때리면서 손이 붙는 거죠. 그 안에 파리가 있으면 파리가 잡히는 거지. 파리가 없으니까 공간이 잡혔지. 그래 안 그래요? 공을 때린 거란 말이에요. 공. 이 허공을 친 거예요. 그래서 허공을 때리는 자가 어리석지. 아무리 때려봐 허공이 무슨 울기를 하나 뭐 항복을 하나, 그죠? 우리는 허공을 막 때리는 걸 박수라고 그래. 박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손과 손을 때리는 것 같지만은 허공을 서로 때리다가 부닥치는 거지. 그죠? 그 손과 손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손은 유고 허공은 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 무시 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바뀌어.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마주치는 거야. 인생은. 알겠죠? 그런데 잃는 사람도 무시도 일시는 대통령 당선자고 무시는 당선 안 된 사람이야. 그렇겠죠? 그 무시도 일이 와 뒤에. 무시 일이 있어 없어? 일시 무시 일.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야, 수평. 당선된 자도 떨어진 자도 다 국민을 위한 일꾼들이죠. 그 사람이 박근혜가 먼저 되나 이명박이가 먼저 됐나?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됐죠. 그 다음 또 박근혜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붙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될 때가 있고 이쪽이 먼저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얻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얻는 게 더 클 수도 있어. 알겠죠? 얻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탄핵돼서 쫓겨나오게 됐지. 근데 그 당시 떨어진 사람은 행복한 거야. 탄핵되진 않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잡은 자는 항상 불안해. 놓친 자는 아쉬워하지만 얻는 것이 있어. 허공이라도 얻었잖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물적인 사관을 바꿔야 돼. 항상 얻는 것 자보다 잃은 자가 더 큰 걸 배워. 더 큰 걸 얻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이 대통령이 순간순간 자기 결정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절단나고 어떤 나라 국민이 몇십만 명이 죽고 뭐 그냥 대통령이 보좌관들이 올린 서류에 사인 한번 하면 몇만 명이 죽어. 이거 대통령이 말이죠. 그 미국 대통령이 사인할 때마다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공포. 아 지금 이라크를 쳐들어가야 되겠다. 사인을 해 자기가. 사인하는 순간에 그 이라크에 몇십만 명이 죽는 거야. 미군도 많이 죽어요. 그럼 이걸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죽게 대통령이 여기 서류에 사인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라크 청년들이 죽고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겠다는 거야. 어? 세계 평화를 건국적으로 얻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럼 미국 대통령만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결제를 한다면 사인할 수 있겠어? 못해요. 아니, 내가 이거 사인 안 하면 말이야. 이게 미군이 그냥 왕창 쳐들어가서 이라크를 초토화시키고 말이야. 그 많은 군인들이 대항하는 사람을 쏴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한 몇십만 명이 죽을 텐데. 야, 이거 내가, 과연 내가 대통령으로 이런 사인을 해도 되는가? 거기 부닥치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 응? 아, 내 자식이 만약에, 아, 내가 사인해서 했는데, 내 손자도 있는데, 이 내 자식들이 저 후손들한테 온전할 거라고 보는가? 아, 그래, 안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교통사고로,
저 이라크에서 피해본 그 사람이 미국까지 넘어와서 빌딩 무너뜨리고 또 자기 후손들만 골라가면서 죽일 수도 있어 없어. 저거 아버지를 죽인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천지 원수를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만드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또 그 용병으로 간 멀쩡한 젊은이들, 그 희망이 있는 젊은이들이 이라크에 가서 죽어가는 꼴을, 그 팔이 날아가 버리고, 팔이 잘라져서 막 화공으로 날아가. 포탄이 떨어지니까, 포탄 떨어지니까 이 포탄이 날아갈 때 내가 월남에서 보는데 팔다리가 화공으로 막 날아가. 날아다녀. 우리 군인들의 팔다리가 화공으로 막 날아다니는 거야. 아, 그거 여러분은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그거 포탄 하나 펑 떨어지면 그냥 머리는 머리대로 날아가고 막 팔은 팔대로 춤을 추면서 날아다니고 다리가 날아가고, 그런 전쟁터를 대통령이 사인해야 돼.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시무시 막지한 자리야. 그 맨날 책상에 오르는 결제 소리에 한번 사인하면 말이야, 어느 단체는 거지가 돼. 야, 저거 세무사찰에 저거 죽여. 뭐 이거 사인하는 거요. 하면 무슨 그룹 하나 그냥 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러면 대통령 백악관에 올라오는 서류, 대통령 1년에 하루에 한 1,000개를 결정해야 돼. 뭐 각 보좌관들이 올린 서류야. 그러면 이쪽에서 뭐 몇십 개, 저기 몇십 개. 그래도 한 1,000군데 사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때마다 이게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당선자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 행복한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가 사인하는 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아, 이 사람들, 생활보상비, 생활보호, 이 실업자들 급여를 삭감해. 사인하면 애플 뭐 그냥 몇백만 달러, 몇천억 달러가 삭감돼버려. 그럼 그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실업급여를 삭감해라. 뭐, 그 삭감에 사인하면 그냥 수많은 사람이 급여를 못 받아요. 그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 가요? 미국 대통령 하루에 1,000건을 결제해야 돼. 한국 대통령 하루에 100건. 100건을 결제하는데 사인 한번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고, 사인 한번 하면 수십 명이 모가지가 날아가. 이걸 이렇게 뭐 할까요? 해라. 이래버리면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막 시리 조사를 받고 막 날리고 싶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대통령이 사인 하나 할 때마다 살이 떨려. 잘했는지 못했는지 본인도 몰라. 근데 밑에 보좌진들이 올린 거 보니까 이거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 이거는 어떡할까요, 뭐 이런 거거든.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안 나와야 돼? 아무나 하는 자리야, 안 하는 자리야? 굉장히 무서운 자리예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야, 결제해가지고. 이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통령 욕하는 거 봤나?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든 그 하루에 100건의 결제 수리 앞에서 고민 안 하는 대통령 없어. 과연 이거 우리가 결정을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걸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돼. 그 고민,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아, 뭐 저기 전쟁이 막 북한에 쳐들어와서 연평도 폭격을 막 그때 했잖아. 근데 군대에서 올린 서류는 쳐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런.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군사 행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지금 북측을 위해서 뭘 포를 쏘겠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사인해야 국방부에서 움직이는 거야. 사인만 하면 이게 전쟁이야. 미루나무에서 미군을 갖다 도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두 명을 그대로 목을 잘라가 죽였습니다. 아니, 사람을 도끼로 쳤다 이 말. 둘을 죽였어. 미군이 페블로가 그냥 올라오고 전쟁 만반의 태세. 한국 대통령은 그 사인 서류에 어떻게 사인해야 되냐, 이거. 미군이 북한으로 쳐들어온 걸 사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뭐를 해야 되냐? 그 참모들이 그렇게 현명한 줄 알아요? 불안한 점. 그 사람들은 대통령 의중을 기다리고 있어. 징계할까요? 아, 이거 나라에 운명이 달려서 전 국민이 전쟁에 휩싸요.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수고하는 대통령을 존경해야 되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앞에 닥치면 불안, 공포, 국민들에게 과연 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없애버리고 사인 안에 해버리면 원자력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실업자가 돼. 오갈 데가 없어져. 사인 안에 하면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앞 친환경 뭘로 간다, 원자력 폐지로 간다, 이거 대통령이 가볍게 사인 안에 해버리면 맞아 맞아. 뭐 이상야를 하게 돼버려 그냥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핵 연구하는 사람들을 전부 골뱅이. 그런 사태가 왔었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 잠을 설치는 거야. 그게 대통령이야. 근데 그 대통령이 뭐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대통령인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알겠죠? 이 결정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결정. 대통령 사인은 바로 결정이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대통령 사인은 뭐가 있어요? 에? 명령이야, 명령. 명자 쓰다. 명령. 대통령 사인은 명령이에요. 명령. 무슨지 알겠죠? 명령을 탁 내리는 거예요. 명령. 대통령의 명령. 결정. 맞죠?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령이라고 그래.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이 바로 대통령이 사인 하나 하는 데서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응? 어? 자꾸 이래. 대통령령이란 말이야. 에?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딱 내려버리면 이게 법률적인 효력이 있어. 맞죠? 대통령령이 딱 나가면 그냥 법률보다 대통령령이 바로 법률이에요. 그럼 국회 뭐 대통령령을 내리면 국회 동의를 구해야 되죠. 이? 그런데 대통령령도 일종의 법이야. 그러니까 지자체가 하는 건 뭐야? 지자체 조례, 그? 국회 의결 뭐 이런 게 다 법이라, 일종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간이 완벽한가? 그러니까 막 사인 한번 잘못하면 전쟁이나 핵발전소 몽땅 앞으로 없애야 돼. 그러면 그 분야에 연구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실업자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연필 하나 잘못 놀리면 나라의 발전이 확 잘못되는 거예요. 나라가 한쪽으로 기울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기대해야지. 대통령 맨날 비난하고 욕만 해제끼면 되나?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욕하든가? 전직 대통령 욕하든가? 후보들 욕하든가? 안 해요. 그렇게 무서운 자리에 가서 하루에 100건씩 결제 한번 해봐. 살이 떨려요. 살이 떨려. 이게 우리 국민을 살리는데 이게 죽이는 거 아닌가? 이걸 무슨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경제를 망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그러면 밑에 참모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요것들이 뭐 해쳐먹는 거 아닌가? 뭐 분당 허벌판에다가 뭐 몇십만 아파트를 짓겠다? 이 자식들이 땅 장사 해먹으려고 대통령을 꼬시는 거 아닌가?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저 일산의 벌판에다가, 저 논이 잔뜩 있는 벌판에다 농사 못 짓게 하고 거기다가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장관이, 건설부 장관이 가지고 올렸어. 그래, 그래. 그럼 50만 원을 질 거예요? 그거 다 짓겠습니다. 되게 많이 해치먹게 생겼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거나, 이게 집을 지어야 되는 건지, 과연 여기 일산 벌판에 환경을 그만큼 파괴하고 거기다가 콩나물 같은 아파트를 디딧다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대통령이 고민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요것들이 땅을 얼마나 사놓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지, 요것들이 뭘 헤쳐먹으려고 나를 속이는 건지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일산에 공사하겠습니다. 각하 서명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주택난이 있습니다. 뭐 그래, 얘들이 얼마나 일산 지역을 도둑질 헤쳐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고 하나, 불안하겠죠? 아무리 척근이라도 대통령 옆에는 항상 스파이들이 있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미국 대통령 부근에는, 주변에는 러시아 스캔들, 차이나 스캔들, 그런 스파이들이 엄밀하게 들어와 있어요. 맞아, 맞아. 그 대통령이 뭐 하나 결정하려면은 이거 스파이들이 이거 모의한 거 아닌가. 이거는 참모든 확실히 믿을 사람이 없어. 뭐 족보도 말이야, 우리 같이 뭐 김해 김씨 족보, 광산 김씨 뭐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는 뭐 이태리계다, 지금만은 스위스계야. 거기서 태어났어.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흑인이야. 맞아, 맞아. 파월, 파월. 그래, 그래. 이거는 뭐 족보가 뭐 저 아프리카 할아버지에서 뭐 하나는 저기에서 뭐 아주 전부 잡종들이 백악관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 그래요. 어, 이게 어느 사람을 과연 이 정보를 믿을 수 있는가? 아니, CIA 국장이 미국 대통령을 괴롭히려면은, 요게 CIA 국장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미국 대통령은 CIA 국장을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어. 요것들이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닌가? 나를 공갱에 처해가지고 요게 저쪽 민주당 편을 드는 게 아닌가?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든 가져오는 서류에는 이게 무슨 첩자들의 노름이 아닌가, 무슨 이게 음모가 아닌가, 뭐가, 이해가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을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제자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병철 회장 옆에 있어 봤잖아. 밤마다 고민을 하고, 뭐, 대통령,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어마무시한 고민을 해. 안자리 앉아서 담배 세 갑을 피워. 그래도 결정이 안 나는 거야. 그럴 때는 술을 안 먹어요. 냉철해지면서 담배를 계속 옆에 사람 가면 방장 폐암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 청와대 건물이 크지가 않아. 박 대통령 있을 때 청와대 건물은 옛날 건물이죠? 이화장 건물이야. 이승만이가 쓰던 건물. 그 들어가면 1층에는 집무실이 있고 2층이 박정희 대통령 사는 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게 두 개 쪼개서 저는 2층짜리 집이야.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그래봐야고 얼마나 작아. 그 공간에서 나라의 운명, 세계의 운명 이런 걸 결정하는 거야. 고독하게 앉아가지고 혼자. 응?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출근하면은 저녁에 들어갈 때 그 결제 서류를 보따리째 싸서 밑에 사람들이 갖다 놔. 다 못해. 밤에 가서 검토를 해야 돼. 그럼 이게 그 다음날 또 그만큼이 와. 또 그 다음날 그만큼이 와.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보따리에 결제 서류 한 번씩 읽어보면 한도 끝도 없어. 과연 이걸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불안하죠? 명령, 결정,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보지 마라 이거예요. 오케이.